오늘의 사건 반장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부산 방문 일정을 소화하던 중 괴한에게 피습을 당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지자인 것처럼 사인을 요구하며 접근하다가 소지하고 있던 흉기로 이 대표를 공격했습니다. 충남 논산에서 40대 여성을 납치해 성폭행한 중학생의 또 다른 범죄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이 중학생은 40대 여성을 납치하기 며칠 전 성매매 업소 여성을 유인해 범행을 저지르려다가 실패했습니다. 세입자가 살던 집의 현관문을 도끼로 부순 집주인이 억울한 사정이 있다며 제보를 해왔습니다. 임대 계약이 끝난 세입자가 10개월 넘게 월세를 내지 않고 집도 비워주지 않는다는 주장입니다. 뾰로롱!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드릴 말씀이 많아서요. 빨리빨리 그냥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진실추적자 사건반장 시작합니다. 사방가족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건강하시고 돈도 많이 버시고 두루 댁내 평안하십시오. 올해도 사건반장 많이 사랑해 주시고 함께 해 주셨으면 합니다. 자, 그런데 2024년 시작부터 심상치 않습니다. 지진, 쓰나미에 제1야당 대표 피습까지 올 한 해 얼마나 또 다사다난하려고 벌써 이러는지 불안하기만 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뜬다고 하지 않습니까? 희망을 가져봅니다. 오늘 출연자 소개 올리죠. 예, 이자연 기자가 오늘 개인적인 사정으로 하루 쉬게 됐습니다. 자, 백다혜 아나운서, 백성문 변호사, 오윤성 순천향대 교수, 양재열 변호사, 그리고 박준혜 수호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아빠 엄마가 사반가족이라 생후 120일 된 우리 재아도 사반만 뚫어져라 봅니다 하신 장종규 변세범 부부님, 유방암 판정을 받았어요. 우울하지만 사반 보면서 위로를 받네요 하신 서성혜님, 유방암 수술 후에도 딸 맞벌이 하라고 손주 돌봐주는 박수연 여사 정말 사랑해 하신 김정하님. 자, 지난 28일 사건 반장 통해서 아버지 지정 헌혈 부탁드린 사람입니다. 병원 업무가 마비될 정도로 많은 분들이 연락 주셔서 큰 도움 받았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하신 김혜라님. 자, 사진 하나 보시죠. 31일 설악산 등반 중에 멸종 위기종 사냥을 저렇게 발견했어요. 배가 많이 고픈지 사람을 봐도 놀라질 않네요 하신 노은수님. 우리 오빠 허성화 과장 승진했대요. 오빠 정말 대견합니다 하신 허성애님, 신화부님, 이용란님 모두 모두 사랑합니다. 자, 재미는 물론 의리로 함께하는 아세사반 유세이 육방. 아, 예, 대한민국과 전 세계 동포 가족 여러분의 시선을 모아 모아서 출발합니다. 자, 첫 번째 달려보죠. 눈뜨고 당한 속임수입니다. 사방가족께서 제보해 주신 사건으로 새해 첫 방송 시작합니다. 자, 이곳은 복권 판매점입니다. 남성이 사장에게 만 원을 지금 건네면서 복권 받아요. 자, 그걸로는 부족했는지 이번에는 5만 원짜리 보여주면서 즉석 복권 주세요 하는데, 사장님 아이고 오늘 좀 장사 되려나 보다 하면서 하나 둘 셋 넷 복권 개수를 막 세는 사이에 5만 원 다시 지갑으로 쑥 넣고 그 지갑을 갖다가 외투 안으로 또 쏙 집어넣는, 아 지금 5만 원 다시 넣고 있어요. 자, 그리고 저 지갑 둘러보더니 자기 지금 쑥 집어넣었어. 자, 그러면서 사장님이 어떻게 할까요? 아유 손님 여기 5만 원어치 있습니다. 자, 저렇게 부욱 뜯어가지고 줍니다. 자, 그리고 그걸 받아서 아까 집어넣은 5만 원을 다시 꺼내야지. 5만 원. 그냥 갑니다. 챙겨들고 이런가 그렇게 나갑니다. 세상에. 자, 사장님이 제보를 주시면서 저희한테 물어보셨어요. 너무 착하신 분 같아. 이거 고의일까요? 아니면 손님의 착각일까요? 라고 하셨는데, 아, 대놓고 집어넣잖아요. 고의가 분명히 보이죠. 사실 지금 보신 것처럼 원래 저 남성이 저기는 이제 대구의 한 그 복권 판매점이라고 하는데 복권 만 원어치로 구매를 한 겁니다. 만 원어치로 구매를 하고 5만 원어치 더 주세요 라고 직접 복권 25장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달라고 해서 25장 한참 세셔야 될 거 아니에요. 세고 있는 사이에 보여줬던 5만 원 지폐를 자기 지갑에 쓱 다시 집어넣었던 거고요. 저는 참 이해가 안 가는 게 옆에 일행 여성도 있는데 다 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게 착각일 리가 저는 없다는 생각이 들고, 근데 잠시 이런 어리둥절하게 당하고 나서 나중에야 이 사실을 깨달은 사장님이 다른 복권 판매점도 혹시 피해를 볼까 봐 이거를 제보를 하셨는데, 저는 저 수법으로 복권 판매점에서만 저런 행동을 할까?
그렇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왠지 듭니다. 사장님이 순간 아, 내가 참 5만 원 받았으니까 이걸 주고 있는 거겠지라고 생각을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저런 비슷한 방법으로 편의점에 갈 수도 있는 거고 어떤 가게를 가도 뭐 정신없을 때는 저렇게 할 수 있지 않겠어요? 너무 능수능란해 보여서. 그러니까 말입니다. 좋습니다. 자, 다음 이어가죠. 와장창 오토바이 뺑소니입니다. 자, 이번에도 사방가족께서 제보해 주셨는데요. 길을 건너던 제보자에게 닥친 끔찍한 사고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자,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는데 아유 깜짝이야. 오토바이가 그냥 아이고 세상에 오토바이 쓰러지고 보행자분도 쓰러지고 지금 막 고통스러워서 저렇게 뒹굴면서요. 일어나지 못하고 계십니다. 자, 오토바이를 라이더는 일단 상태를 살핍니다. 아, 아저씨 괜찮아요? 하더니 다시 돌아와서 오토바이 세우고 뭔가 떨어진 거 막 지금 주성주성 죽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지나가던 행인들도 오, 큰일 났어 하면서 지금 달려와서 함께 저렇게 정리를 해줍니다. 자, 그런데 라이더 어떻게 할까요? 라이더, 자, 오토바이 탔어. 그리고 붕 갑니다. 그냥 쓱 가버립니다. 아, 진짜 이게 무슨, 자, 무슨 배짱으로 저 많은 목격자들이 있는데 이렇게 뺑소니를 치는 걸까요? 네, 지난 11월 22일 경상북도 구미에서 벌어진 오토바이 뺑소니 사건입니다. 당시 오토바이는 번호판이 없었던 상황이었는데요. 제보자는 평소 좌우를 살피는 습관이 있어서 그날도 주의하면서 신호등 없는 건널목을 건넜다고 합니다. 하지만 주행하던 오토바이가 멈추지 않고 제보자를 충돌한 건데요. 오토바이 운전자는 제보자를 잠깐 살피더니 바닥에 떨어진 물건과 음식들을 주워서 도주했습니다. 허허. 제보자는 뇌진탕과 왼쪽 다리 골절 등 등의 부상을 입어서 현재까지도 아이고야. 누워서 지내고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제보자는 경찰 신고 후에 SNS 지역 커뮤니티에 오토바이 운전자를 찾는 글을 올렸는데요. 다행히 얼마 안 가서 알아보는 사람들이 나타나면서 운전자가 일하던 퀵 배달업체 사장과 연락이 닿았고 운전자를 찾았다고 합니다. 아, 찾았다니 다행인데 저 오토바이 라이더 본인도 왜 갔는지 얘기는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단은 사고 난 상황에 대해서는 보행자를 못 봤다는 거예요. 에? 보행자를 못 봐서 쾅 하고 사고가 났고 그 이후에 이제 도망갔잖아요. 아까 살짝 이렇게 보행자 상태 살펴보다가 본인 짐 주섬주섬 챙겨가지고 갔는데 그 이유는 자기가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고 돈이 무서워서 도망갔다. 근데 저렇게 하면 다 잡힐 것 뻔히 알지 않나요? 예.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본인이 책임지겠다고 했다고 합니다. 제보자한테. 예. 근데 그 이후로 연락이 잘 안 되고요. 경찰 측은 제보자가 연락이 안 된다고 하니까 굉장히 안타깝다고만 하고 별로 도와주지는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 그러다 보니까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다리도 골절상을 입고 아니 경제적인 건 그렇다 치고 번호판은 왜 안 달고 다녀요? 그러니까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 그대로 그렇게 도망가면 본인이 걸리지 않을 거라고 확신을 했던 거죠. 그거는 번호판이 없었으니까. 근데 지금 문제는 병원비도 지금 다 자비로 부담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거기다가 지금 공무원을 준비하던 취업준비생이면 공부도 못하잖아요. 저 상황이 되면 이런 막 뭐 황당한 그런 상황에서 지금 병원비까지 제대로 배상을 못 받고 있으니 굉장히 답답해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또 이어가죠. 상담이 종료되었습니다. 자, 사방가족께서 제보해 주셨는데 새해 첫날 정말 황당한 일을 겪으셨어요. 사진으로 만나보시죠. 어느 제약회사의 공식 상담 채팅창입니다. 자, 두 줄 쫙 그어진 임신 테스트기 사진과 함께 임신한 줄 알았는데 산부인과 가니까 아니라잖아요. 이거 불량이에요. 항의했는데 한참 뒤에 까또. 하이 그리고 오케이 그리고는 상담이 그냥 종료. 아니 이 회사 말이죠 중소기업도 아니고 제약회사 중에 이름만 대면 알만한 메이저급 제약회사입니다. 이게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는데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2세를 계획 중인 30대 부부라고 합니다. 그런데 크리스마스에 이 제품을 편의점에서 3개를 구매를 한 거예요. 편의점인지 약국에서 3개를 구매를 해서 마침 테스트를 해보니까 2개가 양성이 나오니까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크리스마스 선물처럼 반가운 마음에 그다음에 병원에 다음날 이제 가서 검진을 했더니 병원 아이 임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신 것처럼 아니 이거 어떻게 된 거냐라고 공식 그 채팅 채널에 상담 채널에 올렸답니다. 근데 지금 연말연시 기간이잖아요. 예. 아 지금 이번 주간에 상담이 어렵습니다라는 답이 처음에 떴답니다. 그래서 아 그러면 1월 돼서 새해 돼서 정상적으로 답변이 오겠거니라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1월 1일 쉬는 날이잖아요. 예. 어제 밤 10시에 하이, 오케이, 그리고 땡이랍니다. 끝이에요. 뭐가 하이고 뭐가 오케이, 그리고 상담이 그냥 끝나버렸답니다. 이거 어떻게 뭐라고 설명을 해요? 자, 교수님, 이 전청조 사건에서 저런 뭐 중국산
임신 테스트 그 장난감. 그건 그렇다. 이거는 진짜 중견 정말 메이저급 제약회사에서 만든 임신 테스트기란 말이죠. 그러니까요. 저게 정말 황당한데 이 상담원이 뭐 글쎄요. 뭐 연말 파티하면서 술이 안 깼는지 적어도 이제 이 중견기업 입장에서도 사실 1월 1일 신년새 벽두부터 이런 일이 발생돼서 아마 상당히 황당하게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저런 결과가 나온 것은 팩트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회사 차원에서 저 사항이 고의인지 아니면 실수로 저렇게 됐는지 그걸 갖다가 조사를 해서 그 결과를 바로 이 제보자인 이 소비자에게 밝히고 사과를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건 회사 시스템에 뭔가 문제가 발생이 됐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명확히 인식을 하고 금년 대비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또 이어가죠. 제설차가 급했나? 아하, 사방 가족께서 출근길에 목격한 모습 제보를 주셨는데요. 영상 만나보시죠. 빨간불 신호에 맞춰서 대기 중인 제설차. 그런데 잔뜩 쌓인 건 눈을 녹이는 염화칼슘입니다. 이상하게 저기만 저렇게 수북하게 뿌려놓고 쌓아놓고 있는데. 자, 신호가 파란불 바뀌었죠? 출발해. 아, 이거 어쩔 거야, 이거? 그냥 가버리면 어떡해? 자, 아니 저러면 저 바로 뒷차는 어쩌라고 저기만 저렇게 그냥 아 꼭지를 잠궈 써야지. 네, 최근 경기 파주의 한 도로에서 목격된 상황입니다. 제보자는 출근하던 중에 제설 차량을 목격했는데요. 그런데 제설 차량이 신호 대기 중에도 염화칼슘을 뿌려서 도로 위에 염화칼슘이 쌓여버린 겁니다. 다시 신호가 바뀌자 제설 차량은 염화칼슘을 뿌리면서 주행했지만 그 뒤에서 대기하던 차량은 해당 차선으로 통행하지 못하게 됐다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어가죠. 닭똥집 튀김의 배신입니다. 아, 사방 가족께서 이번에도 제보해 주신 사진인데요. 조금 지금 아무튼 예, 일단 만나보시죠. 예. 치킨집에서 시킨 닭똥집 튀김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 노란 뭔가 이물질이 가득돼. 아이, 나 참 이거. 아유, 식사 시간에 또 죄송한데 말이죠. 아유, 저런 아유. 게 있으면 어떻게 닭똥집에. 아이고 참. 네? 아, 지금 저 모자이크로 보는데도 제가 다 속이 다 안 좋네요. 근데 하필 저거를 새해 벽두부터 1월 1일에 이 제보자가 본인이 시켜 먹은 게 아니고요. 네. 어머니를 위해서 집으로 저 닭똥집 튀김을 배달을 시켜드렸답니다. 예, 네, 그래서 이전에도 몇 번 배달을 시켜드린 적이 있었던 집이라고 해서 그냥 믿고 배달을 시켰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머니가 저걸 딱 먹더니 닭똥집에서 썩은 냄새가 나고 맛이 이상하다. 그리고 확인해보니까 저 노란 이물질인데 이게 아마 닭 배설물 같은 것 같아요. 그렇게 묻고 제대로 세척이 안 된 상태에서 이렇게 튀김이 온 건데 그래서 바로 이제 아드님이 화가 나셨겠죠. 화나죠. 그래서 바로 연락을 했어요. 이거 뭐냐? 그랬더니 뭐냐 했더니 5분 전에도 튀겨서 나갔는데요. 별 문제 없었습니다. 그리고 끊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 더 화가 나서 연초부터 본사 연락을 했어요. 했더니 그러니까 본사 측에서 오늘 이제 제품을 회수해서 가고 사과를 했다고 합니다. 좀 보면 누구나 사과하는 정상 아니겠어요? 이제 뒤늦게 이제 지점 측에서 사과를 하긴 했는데 저 뭐 환불이고 뭐고 아직 어떠한 피해 보상 절차도 없다고 합니다. 아, 저분은 이제 앞으로 저거 닭똥집 트라우마 때문에 못 드실 것 같은데. 네, 못 먹어요, 저거. 네. 못 먹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사연으로 가보죠. 당돌한 전문직 며느리입니다. 자, 사방 가족께서 우리 가족 여러분들의 집단 지성의 판단을 받아보고 싶으시답니다. 네, 결혼하고 나서도 인사도 연락도 없는 며느리 때문에 속상하다는 시모의 사연입니다. 제보자는 중국에 살고 있는데요. 아들은 한국에 있는 공무원이고 두 달 전에 변호사와 결혼을 했습니다. 아들 결혼 2주 전에 아들보다 5살 어린 며느리가 아들에게 야, 애가 왜 그러냐 이렇게 반말을 쓴 걸 본 건데요. 그래서 아들에게만 슬쩍 엄마 앞에서는 반말을 조심하면 좋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로 며느리는 결혼식 전까지 추석 명절에 찾아오지도 않고 인사도 없었다고 합니다. 추석에 아들만 따로 만났다고 하는데요. 결혼 후 미국으로 신혼여행 갈 때도 사연자가 달러로 용돈을 줬는데 갔다가 올 때까지 아무런 연락도 없었다고 합니다. 새해가 돼도 연락이 없어서 아들에게 따졌더니 각자 자기 집에만 연락하기로 했다. 내가 연락하면 된 거 아니냐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이에 더해서 반말 조심하라는 얘기를 한 게 잘못이다. 우리가 왜 엄마 눈치를 보며 말 조심해야 하냐. 엄마 안 볼 거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명절과 새해 연락조차 없는 변호사 며느리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고민 전해주셨습니다. 그렇군요. 자,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부처 핸드업타임 유튜브 JTBC 뉴스 채널과 사건 반장 독립 채널에서 8천여 분의 가족 여러분 함께하고 계신데요. 채팅창에 OX로 함께 참여해 보시죠. 먼저 아들입니다. 엄마, 나랑 선영이랑 호칭을 어떻게 하든 엄마가 뭔 참견이야. 부부간에 5살 차이가 나든 10살 차이가 나든 야 하고 부르면 아 얼마나 정감 가고 좋아 부부끼리. 그리고 엄마 용돈 좀 줬다고 며느리한테 지금 유세하는 거야 지금? 진짜 우리 엄마 이런 사람이었어? 엄마 나도 장모한테 용돈 받았어. 그럼 된 거잖아 동그라미. 그렇군요. 자 다음 사연자 엄마입니다. 어머머머머 이 성문이 이놈의 자식 말하는 건 좀 말고 이놈 벌써 지 옆에 내한테 푹 빠져가지고 정신을 못 차리네요. 그냥 좀. 야 이런 놈 낳고 내가 아들 낳았다고 미역국을 먹었으니 아유 지금 다 토해내고 싶어. 야 이놈아 며느리한테 새해 인사 받아본 거 그것도 기쁨이라면 기쁨인데 그거 좀 바라는 것도 CM이 갑질이냐? 어? X. 자 양 변호사님 달려주세요 빨리. 아니 저 제보자 아마 사건반장 쪽에서 제보자 신원보호를 해서 직업을 변호사로 바꿨을 거예요. 맞습니다. 적어도 변호사가 저런 행동을 하지는 않더라고 저는 믿습니다. 맞습니다. 가정법을 배웠다면 가족법을 배웠다라면. 아 진짜요? 아니 왜냐하면 며느리에게 직접 예비 며느리에게 직접 얘기한 것도 아니고 아들에게 어른들 있는 데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니들이 오히려 손해볼 수가 있다 좋지 않은 거다라는 얘기를 해서 하신 거잖아요. 그걸 가지고 성문이 이놈의 자식은 왜 저 어머니를 탓하는 거예요? 도대체 정말 속상한데 어머님 죄송하지만 아들 잘못 키우셨습니다. 아 그런 그러니까, 자식은 아들 아니에요. 맞아요. 성문이 이놈의 자식인지 아니면 성문이가 문제네요. 예. 네. 성문이가 문제입니다 이거는. 아니, 먼저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뭐 얘기를 하시니까.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만약에 어머님께서 진짜 그 며느리한테 막 화를 내면서 뭐 막 그랬다면 좀 문제가 좀 달라지겠지만 그래도 며느리 그 또 기분 상하지 않게 아들한테만 슬쩍 얘기했다면 이때 성문이는 저기 와이프한테 얘기를 해서 아 우리 둘이는 반말을 해도 뭐 부모님들 보고 할 때는 좀 그렇게 하는 게 좋지 않겠냐 그게 서로 좋은 거지 정도로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게 만약에 그걸 가지고 이 아내가 불쾌해하면서 만약에 뭐 자기가 엄마한테 전화도 안 하고 이런 상황이라면 그건 이 아들이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여기서 제일 문제는 아들인 것 같습니다. 아, 성문이가 진짜. 제일 문제예요. 자 교수님. 직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인성이 중요하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요. 실제로 이제 근본적인 잘못은 누구 잘못이냐. 이 제보자가 근본적 잘못은 있어요. 왜? 자식을 똑바로 안 키웠으니까. 그러니까 이 아들이 저렇게 하는 행동을 갖다 하면 어떻게 보면 결과적으로는 이 부모 입장에서는 내 자식 잘못 키운 것인데 사실 며느리 욕할 것도 없죠. 근데 이 두 사람이 어떻게 만나서 결혼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결혼한 지 한 두 달 정도밖에 안 됐다라고 하는데 별로 조짐이 좋지 않아 보여요. 그러니까 이제 이 며느리 입장에서는 아, 이번 일을 계기로 해가지고 완전히 그쪽하고는 그냥 인연을 끊어버리겠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그 전략으로 나오는 것 같고 거기에다가 이 아들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사실 반말 조심하라라고 하는 그 얘기를 갖다가 여러 사람 있는 데서 한 게 아니잖아요. 그럼 자기가 소화를 해가지고 잘 그걸 갖다 부드럽게 이렇게 그 해서 이 그 사이가 좋게끔 해야 되는데 나중에 뭐라 그러냐면 내가 왜 엄마 눈치 보고 말 조심해야 되냐 엄마 안 볼 거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이 제보자 같은 경우는 그냥 자식 없는 셈 치고 그냥 그 안 보고 사시는 게 정신 건강상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고야 이런. 자, 백다연 아나운서, 우리 가족 여러분들 뭐라고 하시나요? 네, 아들을 비판하는 댓글이 좀 많았는데요. 못난이님, 며느리 고민이 아니라 아들이 더 문제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슝슝님, 아들을 잘못 키웠네요라고 하셨는데요. 하지만 김선희님, 그냥 먼저 인사해줘도 되지 않나요라고 하셨고요. 김현희님도 저들끼리 잘 사는 게 효도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사건반장 제보 메일과 카카오톡 사건반장 제보 채널에서는 우리 가족 여러분들의 많은 사연과 제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김민아님 보고 계신가요? 자, 폭설이 내렸던 지난 일요일 경기도 광주 곤지암 식당가 영상을 보내주셨는데 한 음식점 관계자가 눈을 치우는 광경. 자, 왕복 2차선 도로인데 차들로 도로 눈을 그냥 겨우 녹아내린 것 같은지 차도는 다시 식당 앞에 쌓인 눈을 그냥 그 도로로 그냥 밀어서 저렇게 던져버리고 있습니다. 저거. 아니 저 차는 저 어쩌라고 저 기어이 그냥 저렇게 다 밀어. 아이고 지금 차 지나가네 저거. 아이고 차 어쩜 이렇게 사람이 이기적일 수 있냐. 화가 나서 제보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정말 왜 저러고 사는 걸까요? 아이는 혼자 크지 않는다. AI도 마찬가지. 그래서 한컴이 만드는 건 AI의 글로벌 플레이그라운드.
그 중심에 한컴이 있습니다. 함께 크는 AI 한컴. 비렉스 안마의자 패블. 패블로 안마의자를 새롭게. 코웨이 비렉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부산 방문 일정을 소화하던 중 괴한에게 피습을 당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지자인 것처럼 사인을 요구하며 접근하다가 소지하고 있던 흉기로 이 대표를 공격했습니다. 현재까지의 상황을 알아봅니다. 자, 조금 전에 말이죠. 그 당초 7시 10분에 서울대병원에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 지금 상황과 관련한 긴급 브리핑이 예정이 돼 있었는데 무슨 이유에선지는 아직 파악이 안 됩니다만 조금 전에 또 취소가 됐습니다. 자, 오늘 뭐 오전부터 많은 분들이 이 뉴스 정말 새 벽두부터 충격을 받으셨을 텐데 아, 일단 하나씩 좀 짚어보죠. 피습을 당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오늘 오전 10시 27분쯤 부산 가덕도 신공항 부지를 둘러본 후에 기자들과 문답을 진행하던 중이었습니다. 한 남성이 흉기로 이 대표의 왼쪽 목 부위를 공격하면서 피를 흘린 채 쓰러졌습니다. 현장은 아수라장이 되는데요. 일정을 함께하던 지도부와 당직자 등은 곧바로 119에 신고했습니다. 이 대표는 사건 발생 20여 분 뒤에 구급차에 실려서 부산대병원에서 응급치료를 받은 뒤에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BBC, CNN, 뉴욕타임스 등 해외 언론도 한국 야당 지도자가 칼에 찔렸다며 속보로 보도했습니다. 자, 이 범인은 말이죠. 인파를 해치고 들어와서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재명 대표에게 접근했다고 합니다.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사인해주세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당시 현장을 목격했던 유튜버의 얘기 들어보시죠. 너무 할아버지. 또 뭐 왕관이라고 표현하고 그냥 이렇게 이렇게 하나의 머리 가시죠. 가. 또 그 정도 앞에서 이렇게 뛰어나올 거라는 거는 전혀 생각을 못했죠. 지지자인 척 하는데 누가 의심하겠어요. 또 소리 지르지 않는데 소리 지르면서 두세 번 정도 사인해달라고 그렇게 그분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자, 내가 이재명이다. 무슨 뭐 왕관을 쓰고 있고 사인해달라. 그러면서 저도 영상을 봤는데 웃으면서 다가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실... 이걸 누가... 저런 짓을 할 거라고 생각을 했겠어요. 그러니까 또 어떤 분들은 이제 경찰 병력이 한 50명 정도 배치가 돼 있었기 때문에 경찰이 경호를 잘못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신 분들이 있는데 일단 공직선거법 기간, 선거운동 기간 아니면 그러니까 경찰 인력이 그러니까 야당 대표를 경호하기 위해서 있지는 않습니다. 물론 저기 생기는 우발적인 상황을 대비는 하겠지만 정식으로 경호를 전담으로 하는 그런 팀이 아니라는 점 먼저 좀 말씀드려야 할 것 같고 일단은 질서 유지나 이런 것들이 중요한 상황이니 경찰 병력이 배치돼 있었던 거고요. 보통 저렇게 지금 주변에도 이재명 대표 주변에 사람이 굉장히 많이 있었고요. 그 이후에 가덕도 신공항을 보고 기자들과 문답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기자들 사이에 둘러싸여 있었죠. 근데 저 남성, 이제 가해한 60대 남성은 내가 이재명에 따라서 써 있는 이게 빨간색 왕관 같은 걸 썼는데 그게 이제 이재명 대표 열혈 지지자를 좀 표시하는 그런 모습으로 보이는 상황이고 예. 책에 사인해달라고 하니까 접근을 해도 주변 기자들도 마찬가지고 경찰도 그냥 당연히 이재명 대표의 지지자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좀 방심하는 틈을 타서 저렇게 좀 끔찍한 공격을 가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피습 직후 저 범인을 제압한 건 또 경찰이었다고 합니다. 자, 아무튼 부산 강서경찰서에 이 사건의 수사본부가 설치된 부산 강서경찰서에서 부산 경찰청으로 이송이 됐는데 이송 당시 장면 잠깐 보고 가시죠. 범행 왜 저지르신 겁니까? 언제부터 범행 준비하신 겁니까? 언제부터 범행 준비하셨습니까? 자, 교수님 좀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애초 이제 그 인적 사항에 대해서는 묵비권을 행사를 했고요. 경찰의 이제 수사가 이어지자 조금씩 입을 열었습니다. 지금 이제 이 사람의 이제 인적 사항은 충남 아산에 사는 그 60대 남성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사람의 어떤 그 정치 성향 여부라든가 이런 것들은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공식적으로는 당원 여부라든가 직업 등은 지금 이제 확인 중이라고 하고요. 남성은 이제 범행에 사용된 이 도구를 이 도구가 전체 길이가 한 18cm, 날 길이가 한 13cm 정도 된다라고 하는데 지난해 그 인터넷에서 구입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상의 자켓 그 주머니에 넣은 채 가덕도 현장을 갔다 온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 조사 과정에서 살해를 할 고의가 있었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은 다른 어떤 그 특별한 그 범죄 전력이 없고 범행 당시에도 술을 갖다가 마시지 않은 것으로 파기됐는데요. 경찰은 이 사건 조사를 위해서 69명으로 구성된 특별수사본부를 차려서 지금 이제 수사를 할 예정에 있고요. 그리고 검찰도 이 사건과 연관해서 특별수사팀을 꾸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전과도 없고 술을 마신 상태도 아니었다. 맨정신에 저랬다는 건데. 자, 양 변호사님. 각 언론사에서 요 며칠 사이 이재명 대표의 어떤 외부 일정 영상을 쭉 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예, 이사 동일 인물로 추정되는 사람이 반복해서 나타났습니다. 사실 지난해 12월 13일이었죠. 그때도 이제 부산을 찾았던 게 이재명 대표는 전세 사기 피해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는데 그 자리에도 오늘과 비슷한 행세, 그러니까 머리띠 같은 걸 하고 검은 어떤 옷을 입고 그렇게 안경 쓰고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지금 딱 봐도 같은 사람으로 추정이 되고 있고요. 이 누리꾼이 이 사진을 올리면서 그때도 계속해서 이재명 대표의 동선을 따라다녔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어제였죠. 1일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에 이재명 대표가 참배를 갔는데 그때도 참배 현장에도 있었다는 증언도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아직 확실하지는 않기 때문에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다른 시민들도 목격을 했다라는 증언들이 좀 있습니다. 다만 어제는 그런 어떤 뭐 이렇게 뭐 왕관 같은 거 이거는 쓰고 있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그 지금 양재열 변호사님 말씀대로라면 계속 기회를 엿봤고 그게 마침 오늘이었다. 디데이가 예. 이랬던 얘기로 해석될 수밖에 없는데 아까 뭐 경찰에서 지금 뭐 얘기가 나온 게 노렸다. 죽이려고 했다. 뭐 이런 진술까지 지금 받은 상태인 것 같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살인 고의가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한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경찰은 이 사건이 과연 이제 우발적인 범죄냐? 사실 우발적인 범죄라고 보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이 이미 이제 그 인터넷에서 흉기를 구입을 해서 그걸 가지고 접근을 했다는 거, 술도 안 먹었다는 거,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이제 계획 범죄 가능성을 중점적으로 이제 수사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나왔던 여러 가지 어떤 그 동영상들을 중심으로 살펴보니까 여러 다수의 시도 끝에 이번에 범행에 성공을 한 것이다 이렇게 해서 계획범죄 가능성에 대해서 상당히 그 비중을 두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경찰은 정확한 범행 동기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이 대표와의 어떤 관계 그리고 부산에 온 시점 또 이것이 단독 범행인지 아니면 다른 어떤 공모한 공범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수사를 계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지금까지 뭐 앞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서울대병원에서 관련해서 브리핑을 하려다가 뭐 무슨 이유인지는 아직까지 모르겠습니다만 수술이 조금 전에 끝났다는 또 속보도 지금 들어온 것 같고요. 자, 지금 이재명 대표 상태는 어떻다고 하나요? 네, 이 대표는 목 부위에 1cm 정도의 열상을 입었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입니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오늘 브리핑에서 경정맥 손상이 의심된다는 게 의료진의 의견이다. 자칫 대량 출혈이나 추가 출혈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부산대병원에서 치료 중 서울대병원으로 급히 이송됐고 수술은 현재 마친 상태입니다. 경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합니다. 자, 양 변호사님. 네. 지금 상처 부위가 목입니다. 네. 아니, 몸의 모든 부위가 다 위험하겠지만 목은 진짜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어떤 범죄에 대해서 범죄를 뭘로 적용을 할지를 따져볼 때 객관적으로 얼마나 위험한 상황이었느냐 더하고 주관적으로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느냐를 따지게 되는데 사실 주관적인 의도라는 것도 결과에 따라서 좀 다르게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앵커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사람의 생명을 충분히 위협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곳을 일부러 공격을 했고 또 흉기도 미리 준비를 했다라는 점에 봐서 경찰은 1차적으로 살인미수 적용을 하겠다라고 했는데요. 제 생각으로도 살인미수를 피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예. 자, 진짜 이런 그 정치인, 특히나 현역 당대표를 상대로 한 이런 범죄가 왕왕 있었지 않습니까? 네. 2006년도에 5월 신촌 현대 백화점 앞에서 당시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 커터칼 네. 그리고 2년 전에 말이죠. 송영길 당시 민주당 대표도 유세 현장에서 그 무슨 망치로. 야, 이거 왜 이럽니까, 진짜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사실 뭐 지금 정확하게 범행 동기를 알 수 없어서 제가 단언해서 말씀드리긴 좀 그렇지만 최근에 이제 정치 상황 자체가 굉장히 좀 극단적으로 좀 대결 구도로 이어지는 그런 양상들이 이런 범죄를 낳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우려가 나오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물론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찰에서 뭐 야당 대표 등 뭐 주요 인사에 대해서 뭐 경호의 의무는 없는 건 사실이지만 이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보완이 필요한 것 아니냐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뭐 정치도 어느 정도 변해가야 할 것이고요. 무엇보다도 이런 범죄는 절대 용납돼서는 안 되고 그래서 오늘 뭐 오랜만에 모든 정치권에서 한 목소리로 이재명 대표를 걱정하고 이에 대한 이 피습 행위자에 대한 규탄을 이어갔는데 보통 이런 일이 벌어지면 굉장히 중형이 선고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을 할 때 어떤 불이익이 내려지는지에 대해서도 좀 명확하게 중한 처벌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좀 보여줘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지금 방송 보고 계시는 우리 가족 여러분들 오늘 하루 종일 카톡으로 별의별 얘기 다 이렇게 막 받으셨을 거예요. 지금 이 시점에서 제일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게 바로 음모론입니다. 뭐 이래서 이렇다더라, 뭐 무슨 뭐라더라 이런 거 말이죠. 정치권에서도 입단속을 지금 강조하고 있다는데 일단 그런 음모론, 일단 눈길도 주지 않으시는 게 일단 좋아 보입니다. 보다 자세한 소식은요 이어지는 뉴스룸에서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일단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건 이어가죠. 충남 논산에서 40대 여성을 납치해 성폭행한 중학생의 또 다른 범죄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이 중학생은 40대 여성을 납치하기 며칠 전 성매매업소 여성을 유인해 범행을 저지르려다가 실패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짚어봅니다. 자, 충남 논산 이 중학생 사건 저희가 지난해 10월 맨 처음 전해드렸던 사건이죠. 뭐 들으셨겠지만 뭐 별의별 또 진짜 천인공로할 얘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잠시 후에 전해드리기로 하고 일단 어떤 사건이었는지 잠깐 정리를 하고 가죠. 네, 지난해 10월 3일 충남 논산에서 발생했던 사건입니다. 가해자인 중학생은 퇴근 중이던 40대 여성에게 지인인 척 접근을 했습니다. 오토바이로 데려다 주겠다고 한 뒤에 한 초등학교로 끌고 가서 성폭행을 하고 돈까지 빼앗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40대 피해자의 신체를 불법 촬영했고 자신을 신고할 경우 가족을 해치겠다고 협박까지 한 혐의를 받기도 했습니다. 지난달 1심 재판부에서는 15살 소년의 행동이라고 보기에는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변태적인 범행이다라고 판단했는데요. 강도, 강간 등의 혐의에 대해 장기 10년, 단기 5년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녀석 윤모. 사건 직전에 말이죠. 또 다른 여성을 유인해서 범행을 저지르려 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젊은 분으로 부탁한다는 게 무슨 소리인가요? 이 중학생이 이런 말을 했다는 것 자체가 너무 충격적인데요. 다른 여성을 범행 대상으로 삼으려고 성매매업소에 문자메시지를 보내서 충남 논산에 있는 어느 빌라다 이곳으로 여성을 보내달라고 하면서 쓴 표현인데 젊으신 분으로 부탁한다 이렇게 문자를 보냈던 겁니다. 근데 문자메시지 받고 아무리 성매매업소라도 이 사람을 보내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포기를 하지 않고요.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으로 또 하면서 메시지를 다시 보냅니다. 이번에는 어디에 있는 무슨 스포츠 게이트볼장으로 보내달라고 하면서 예약금도 미리 보내겠다고 실제로 10만 원도 입금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성매매업소에서 뭔가 이상했겠죠. 문자 메시지만 들컥 보내니까 보내지 않아서 천만 다행으로 사실은 그때는 범행을 저지르지 못했던 거죠. 저 녀석은 말이죠. 나이만 중학생일 뿐이지 그게 아니에요, 교수님.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나이만 그 청소년이지 성인 중에서 아주 악질 범죄에 뺨을 치는 그런 그 범행을 갖다 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얘기 나오는 것이 지금 이제 수사기관에서는 가해 그 중학생이 여성을 유인하려고 한 이유가 오토바이에 있다. 지금 이제 방점이 자꾸 오토바이에 찍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이 7대의 오토바이를 훔쳤단 말이죠. 이제 그것에 대해서 이제 매몰된 것 같은데 실제로 지금 그 최초에 이 성매매 업소에 전화를 해가지고 젊은 사람을 부탁한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것을 오토바이 국한시키는 것은 상당히 위험하다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성매매 업소 여성도 일종의 성적인 타겟이 될 수 있었고. 결국 이제 나중에 문제가 됐었던 그 중년 여성을 그 차에 오토바이 태워서 초등학교까지 데려가서 거기서 문제가 된 게 오토바이가 문제가 됐었습니까? 그 여성에 대해서 정말 그 천인 공로할 여러 가지 어떤 성폭행을 비롯한 일들을 저질렀던 것이 이 사건의 핵심이 아니던가요? 그
그러면 이게 단순히 오토바이를 갖다가 사기 위해서 돈을 뺏는다라고 하면 그럼 돈만 뺏지 왜 그 당시에 자기가 어머니뻘 되는 사람에 대해서 성폭행까지 했느냐. 그런데 이 가해 학생 부모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 아들이 오토바이가 타고 싶어서 그랬겠죠. 밤에 나가고 싶었겠죠.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갖다 하는 것은 이 사건에 있어서 핵심을 흐리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뭔가 이렇게 참 말씀드리는 게 참 모르겠습니다. 부모님이 저런 태도를 보이니까 이 학생이 윤모 씨라는 학생이 이렇게까지 된 게 아닌가 싶은 그런 생각이 안 될 수가 없잖아요. 지금 학생이라는 윤 씨가 지금 교도소에 있으면서 피해자에게 편지를 쓰고 지금 쓴 게 공개가 됐는데요. 뭐라고 썼냐면 안 좋은 기억을 갖게 해서 죄송하다고 했습니다. 이게 안 좋은 기억? 어디 가서 길거리에서 신랑이 붙었다 이런 정도에나 쓰는 얘기 아닌가요? 그러면서 안 좋은 기억을 갖게 해서 죄송하지만 몇 년 후에 나가더라도 다시는 그런 일이 없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나왔어도 그러면 내가 진짜 사람이 아니다 라면서 걱정하지 말고 편히 쉬랍니다. 아니 지금 저는 도저히 이 부모의 태도도 그렇고 이 중학생이라는 글쎄 이것도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데 그러면서 편지 말미에는 아, 판사님한테만 편지 보내 죄송하다. 그러니까 처음에 반성한다는 게 판사에게만 반성문을 보내고 피해자에게는 사과조차 없었던 걸 아마 지적을 했든지 변호사가 그래도 피해자에게도 사과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 했는지 모르겠지만 안 좋은 기억을 갖게 해서 죄송하다? 글쎄 저게 피해자가 어떤 일을 겪었는지 모르는 걸까요? 이 피해자 40대 여성, 이 피해자분은 두 아이의 엄마입니다. 저희가 이 처음 보도를 하고 나서 한동안 이분과 연락이 닿질 않았었어요. 피해자분과. 이유가 있었습니다. 들어보시죠. 교도소에서 편안하게 먹고 자고 살만 찌고 있는데 나는 정작 밖에서 생활을 못한다는 거지. 이게 너무 아프고 한순간에 모든 게 다 무너지고 내 자신도 없어지고 의욕도 없어지고 만약에 내가 죽었으면 내가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해서든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밖에 안 든 것 같아. 그래서 우리 애들한테는 미안하지만 말 못, 애들이 알면 나를 못 살 거야 아마. 저희가 연락이 안 닿았던 이유가 그 극단적인 선택 시도를 하셔가지고 그 후유증 때문에 한동안 연락 두절 상태셨습니다, 교수님. 예. 그 사실 이제 저 편지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이 가해 중학생이라고 하는 이 자가 하는 그 여러 가지 얘기들은 그냥 자기 합리화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 재판부라든가 또는 피해자에게 저런 뭐 형식적으로 반성문 비슷한 걸 보내서 나의 어떤 그 죄를 갖다 조금이라도 줄여볼까 하는 그 이상 이하도 아닌 것 같은데 지금 아까 얘기 나왔지만 이 피해자 같은 경우는 아직도 이 두 아이들에게 범행 피해 사실을 갖다 털어놓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벌써 이 친구가 하는 얘기는 제가 나와서도 그러면 이게 벌써 출소를 갖다가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그 피해자는 지금 마음의 정리가 안 돼서 극단적 선택을 할 상황까지 됐는데 그런 식으로 이제 편지를 보낸 것은 혹시 이게 또 감형을 위한 것이 아니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것에 대한 진정성을 의심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여성에 대한 성폭행이 저게 살인이라고 하는 것과 우리가 같은 그 맥락에서 본다는 것은 저게 철저한 정신적, 인격적 살인과 같은 그 개념이 되고요. 저분 같은 경우는 아마 이 세상을 떨 때까지 저 피해 사실에 대해서 잊지 못할 겁니다. 자, 백 변호사님. 네. 저 녀석 신상 공개 못합니까? 미성년자라 안 되죠, 지금. 현재 이름도 그 공개 안 됩니까? 국가법에서는 미성년자의 경우는 공개를 못하도록 하고 있으니까 현행법화에선 그렇습니다. 근데 아마 많은 시청자분들께서도 그렇게 느끼진 않으실 것 같아요. 근데 뭐 지금 이 중학생이라는 친구가 15살이라는 애가 했던 그 범행의 전체 과정 저희가 방송에서 그 범죄 내용을 정확히 다 설명을 못 드려요. 너무 과학적이고 변태적이고 막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게 빠르면 5년 안에 풀려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아마 피해자분도 피해자분이지만 시청자분들도 납득하기 참 어려우실 겁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자꾸 촉법소년의 연령도 낮춰야 된다. 소년범에게도 죄의 중함에 따라서 그의 상한을 처벌을 한다고 하지만
이게 참 어렵습니다. 형사 정책적으로 또 미성년자를 과연 엄벌에 처하는 것만이 능사인지. 그런데 이 정도 범행을 범한 사람이 15살인 이유만으로 5년을 채우고, 이게 만약에 성인이라면 이것보다 훨씬 중하게 처벌 받겠죠. 이게 맞는지에 대해서, 과연 정의에 맞는지에 대해서는 예. 여러 가지 의구심이 듭니다. 충남 논산 중학생 윤. 다 충남 논산에 계신 분들은 아마 다 아실 거예요. 지금 이 사건이 워낙 충남 논산에서 충격을 안겨가지고 다른 지역은 몰라도 논산에 사시는 분들은 얘 누군지 다 아십니다. 이렇게 정리하고요. 세 번째 사건 이어갑니다. 자신이 소유한 오피스텔에 임대를 주고 있던 한 남성이 새로운 세입자와 계약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세입자에게 받아야 할 월세가 점점 밀리기 시작했는데요. 집주인의 계속된 독촉에도 세입자는 해외에 있어서 보내기 어렵다며 월세를 제때 송금하지 않았습니다. 견디나 못한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집을 나가달라고 요구했는데요. 하지만 세입자는 약속했던 이사 일정마저 미뤄달라며 나가지 않았고, 화가 난 집주인은 급기야 집의 도어락을 도끼로 부수기까지 했습니다. 이들 사이에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자, 사방 가족분께서 제보해 주신 사건인데, 사실 이 사건이 몇몇 언론에 보도가 된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기사에 다 나오지 않은 억울한 사정을 좀 알리고 싶다 이러면서 연락을 주셨어요. 자, 시작해보죠. 네, 2022년 초에 제보자인 집주인은 임대를 주던 오피스텔을 새로운 세입자와 계약하게 됩니다. 서류상으로 등록된 세입자는 여성이었지만 실제적으로 계약한 사람은 여성의 아버지였고 해외에서 수입 사업을 하는 사람이었는데요. 국내에 체류하는 시간이 적기 때문에 전세 대신 월세 계약을 원했다고 합니다. 가끔 한국에 와서 지불해야 되는 호텔 비용보다 오피스텔이 더 낫다는 판단을 했고, 보증금 3천만 원에 월세 220만 원을 내는 조건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집주인은 월세가 비싸지만 그만큼 경제력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세입자가 이사를 마치고 난 후에 집주인과 세입자 사이에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다고. 네, 입주하고 나서 이 제보자는 세입자로부터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집이 너무 어두워요. 그러니까 뭔가 조명이나 이런 게 좀 노후화돼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그 뒤에 제보자가, 아, 그러면 저 형광등 좀 갈고 영수증 청구하시면 제가 비용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그 이후에 이제 부동산으로부터 청구 문자까지 받았는데 보니까 자재비가 80만 원이나 들었다고 합니다. 그게 왜 그러냐? 거실등, 방등, 주방등, 시스템 스위치 전부 다 주인 동의 없이 전부 갈았다는 겁니다. 근데 제보자 입장에서는 뭐 등이 좀 노후된 것도 사실이기도 하니까 뭐 그런 거 어느 정도 인정을 하고 자재비 절반인 40만 원 제가 지불하겠습니다라고 하니, 세입자는 아니 이건 최소한 50만 원은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러면서 처음부터 갈등 양상이 있었던 겁니다. 자, 뭐 여기까지는 흔히 있을 만한 갈등이죠. 자, 그런데 진짜 문제는 지금부터 졌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세입자가 월세를 납부를 해야 되는데 월세를 지속적으로 납부를 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 이제 계속되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 왜 월세를 안 내냐? 아, 우리 직원이 지금 실수를 했다. 그리고 내가 지금 해외에 있기 때문에 국내에 들어가면 보내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응답을 했는데, 사실 이 그 집주인이 현재 다른 집에 살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 집의 대출금 이자 비용이 170만 원이었기 때문에 원래 월세가 220만 원이니까 그걸 받아서 이자 비용을 갖다 갚을 계획이었는데요. 그런데 이제 월세가 안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자 비용은 계속 나가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집주인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이제 부모님에게 드리는 그 용돈도 이렇게 끊게 됐고, 아이고야. 대출까지 받아야 되고, 이 생활비가 점차적으로 쪼들려가지고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오게 된 것이라는 거죠. 뭐 이 월세 밀린 거야 언젠가는 받아낼 수 있겠지라는 희망을 품고 계속 살지 않습니까, 보통은. 네. 자, 그런데 그 희망마저 확 날아가 버렸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소개해드리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보자, 이게 집주인이십니다. 근데 제보자가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을 받았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집주인이 세입자가 나갈 때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뭘 두죠? 임대차 보증금을 돌려주잖아요. 그렇죠. 근데 누군가가 그 임대차 보증금을 세입자 주지 말고 나한테 주시오라고 지금 집주인한테 통지문을 법원을 통해서 보낸 겁니다. 아. 그 얘기인 즉슨 세입자가 빚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 빚이 많으면 월세 받을 가능성이 그만큼 줄어든다라는 얘기죠. 예. 보증금, 이거 게다가 보증금이라고 하는 게 월세를 보증을 해주는 건데 월세는 계속 까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거 여기서도 못 받고 나머지 보증금은 또 다른 사람한테 또 뺏겨야 될 수 있는 이런 황당한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결국에 이거 빨리 밀리면 월세 납부하고 계약 기간 끝나면 집에서 나가라는 식으로 좀 강경하게 요구를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세입자는 아이고 지금 한국에 아직 못 들어가고 있다. 그리고 그 집에 한국에 들어가더라도 나 살 집 찾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하는 사이에 집 차입힐 시간은 미뤄지고 결국에는 월세 밀린 게 2천만 원까지 넘어섰다라는 아이고야. 겁니다. 그렇게 참다 못했는데 집주인이 결국 이 세입자의 딸에게 직접 연락을 하게 됐답니다. 자, 딸한테 연락을 합니다. 지금 국내에 없다고 하니까 그 임차인이. 자, 지금 살던 집을 비우고 대신 세입자가 살던 집으로 이사를 할 계획을 세우셨었대요. 자, 근데 그때 제보자 이 집주인 세입자한테 청천벽력 같은 전화 한 통을 떡 받습니다. 그 대화 직접 들어보시죠. 저 9월 10일 날 이사 옵니다. 9월 10일이요? 예, 일요일이요. 9월 둘째 주일. 8월 31일 날 이사 가기로 하시는데요. 네, 좀 늦어졌네요. 어떻게 그 이사 날짜가 안 맞아가지고. 아니, 지금 이렇게 일정을 또 참 힘드네요. 힘들어. 8월 31일 날 이사 가신다 하셔가지고 집 계약을 다 마쳤어요. 9월 9일로. 저 8월 30일로 간다고 그랬어요? 네, 따님이 8월 30일 날 간다고 확정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저한테. 그 날짜까지. 아니, 우리 딸이랑 통화를 해요? 아니, 실 계약자가 딸이면 지금 딸이랑 통화를 해요? 내가 계약을 했잖아요. 사장님이 안 내는 걸 봤잖아. 반말이야, 지금? 왜 반말하면 안 되냐? 너는 나한테 욕했잖아. 나도 그렇게 알아. 9월 10일이니까. 우리 딸한테 전화하지 말고. 자, 월세 못 받는 것도 지금 이게 팍 열리게 생겼는데 이사 일정까지 틀어졌습니다. 자, 결국 제보자 집주인 이성의 끈을 놓고 맙니다.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도끼로 와장창.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직접 들어보시죠. 예, 대략 예. 2천만 원 정도 연체된 상황이었고요. 그 내용 증명을 통해서 계약 해지 통보를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사 이틀 전에 저는 이제 계약 이삿짐 계약도 다 했고 제가 살고 있던 집도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그때 이제 이틀 전에 연락해서 못 간다 이 뭐 열흘만 일정을 조율해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날 저녁 새벽에 한 1시 2시쯤에 문자가 왔어요. 이런 식으로 하니까 안 된다. 명도 소송하자. 소송 진행해라 이러는 거예요. 캠핑용 도끼로 나 이걸로 그러면 내가 못 들어가면 당신도 못 들어간다. 이걸로 부신다 진짜. 아, 좀 이해는 갑니다, 저는. 그러니까 뭐 사실 뭐 지금 제보자 얘기를 쭉 들어보면 정말 답답한 상황이긴 하죠.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이 제보자도 다른 곳에 그러니까 자기 집을 월세를 주고 다른 데 전세 나고 월세로 살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거기가 이제 계약 기간이 끝나니까 이 집에 들어와 살기로 했는데 그런데 갑자기 이쪽에서 일정을 바꾸니까 이 집은 비워줘야 되잖아요, 자기 사는 집은. 그러니까 갑자기 거리에 나앉아야 될 그런 상황이 된 거란 말이죠. 그래서 뭐 어떻게 일정 조율 해달라 했더니 아까 보셨잖아요. 뭐 욕했냐? 이러면서 서로 이제 그런 얘기까지 하고 이제 여기서 이제 결정타가 이겁니다. 아 그러면 소송해. 법대로 하자. 소송하면 얼마나 걸릴까요? 명도소송 한참 걸립니다. 아무리 아이고야. 짧아도. 이제 그러니까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 안에 아무도 없다는 걸 확인을 하고 도끼로 이제 도어락을 부순 겁니다. 그 정도 돼야 아, 퇴거에 대한 확답을 줄 거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경찰에 신고당했죠. 아이고. 당연히 신고당할 일입니다. 이건 어쨌건 범죄는 범죄니까. 권리행사 방해죄라고 해서 아무리 본인 거라도 다른 사람의 권리를 방해하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 결국 이거는 최종으로 기소유예 처분 검찰이 받았다는 건 잘못했지만 한번 봐준다 뜻이거든요. 검찰 입장에서도 오죽했으면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자, 저희 제작진이 말이죠. 그 세입자하고도 연락이 닿았는데 당시 상황에 대해 어떤 입장이었는지 좀 들어봤습니다. 들어보시죠. 그 이제 사과를 했어요. 사과를 했고 그래서 그날 그러면은 내가 좀 사과를 하는 그래 월세 밀린 거 미안하다. 그날 저녁에 마침 직원이 밖으로 나가 있는 상황에서 집에 있는지 없는지 확인한 다음에 그 도끼로 그렇게 문짝을 때려 부수고 그랬다고 그러더라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그날 저녁에 새벽 1시 2시경에 우리 딸 따로 살고 있는 우리 딸 이름으로 이렇게 계약을 했는데 우리 딸한테 그 200여 통에 가까운 문자를 계속 했다는 거예요. 자, 월세 밀린 건 내 잘못인 건 인정. 그런데 집주인이 아 이거 좀 아 그리고 또 곧 이사 간다는 뭐 계획을 세우긴 하셨다는데
아, 이게 참 양 변호사님이 그냥 좀 정리를 해주시죠. 글쎄요, 이게 사실 임차인과 집주인 사이에는 크고 작은 갈등은 참 많이 있긴 합니다. 근데 이 집주인분은 집주인분 나름대로 일정이 있고 지금 현재 몰래 살던 집을 다른 사람에게 세를 주시는 바람에 살 곳이 없어진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황당한 상황이에요. 초등학교 애들이 50분이 넘게 지금 통학을 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제보자 집주인분도 본인이 과격한 행동한 건 잘못이긴 하지만 세입자분도 너무한 거 아니냐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고 명도소송이나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법도 예정 못한 정도로 상황까지 좀 틀어져 버린 거거든요. 그 전에 좀 이것이 좀 풀렸어야 될 텐데 가끔 이제 임대차라고 하는 게 지금은 기존 법은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약자인 경우가 많은 세입자를 보호하는 쪽에 무게가 있다 보니까 이렇게 서로 누가 잘못했는지 따질 수 없을 정도의 문제가 생겨버리면 풀리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참 뭐 저도 뭐라 법적으로는 조언 드리기가 좀 어렵네요. 아, 참 이 법인이 참 알겠습니다. 예, 일단 세 번째 사건 이렇게 정리하고요. 별별 상담소 이어갑니다. 결혼 2년 차에 접어든 30대 남성 최 씨는 여동생의 결혼을 앞두고 부쩍 고민이 많아졌습니다. 아내가 결혼하는 여동생을 너무나도 질투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어릴 때부터 공부밖에 몰라서 연애도 뒷전이었던 여동생이 임용고시에 턱하니 한 번에 붙더니 결혼도 일사천리. 심지어 매부될 사람이 잘 나가는 외국계 기업에 다니는 데다가 해외에도 집이 있어서 수시로 왔다 갔다 한다고 하니 아내는 이 모든 게 너무나 부러워 죽겠다고 합니다. 아이를 키우며 일을 그만둔 아내의 심정을 모르는 건 아니지만 그 정도가 너무나 심해져서 듣기 힘들 정도라고 하는 남편. 하다하다 여동생에게 시월드가 없는 것조차도 부럽다는 아내를 보고 남편은 정남이가 뚝 떨어졌는데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 그렇군요. 자, 오늘 사연은 실제 사연을 사례를 저희가 당사자 특정 등을 이유로 좀 각색했다는 점 먼저 말씀드립니다. 시누이를 질투하는 아내 때문에 너무너무너무 괴롭다는 남편의 사연인데 자 남매 사이가 알콩달콩 다정해서 질투를 하는 건지 그건 또 아니라면서요? 네, 아닙니다. 이 사연자의 30대 남편 최 씨는 여동생과 전형적인 K남매와 똑같다고 합니다. 여동생과 생일에만 연락을 주고받고 선물을 보낸다고 하는데요. 아내는 남매 사이를 질투하는 게 아니고 결혼을 앞둔 남편의 여동생이 너무 좋은 곳으로 시집을 가는 것 같다며 거기에 배합하고 있는 겁니다. 에? 최근에 매부될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더라 듣고 나더니 아가씨 연애 한번 제대로 못 해봤다고 하지 않았냐. 내숭이 심했던 것 같다. 가족들 몰래 연애하고 다녔나 보다 이러면서 엄청 불편한 내색을 털어놔서 괴롭다고 합니다. 아니 시누이 신랑네가 얼마나 좋은 집안이길래. 딱 들어보면 좀 좋습니다, 좋기는. 아, 그래요? 네, 일단 여동생과 매부될 사람은 소개팅을 통해서 만났는데 이제 일사천리로 이제 결혼까지 가게 됐다고 하잖아요. 매부될 사람은 외국계 기업에 다니고 있는데 한국에만 있는 게 아니라 외국계 기업도 한국에만 뭐 저기 다니는 게 아니라 출장이 좀 잦아서 해외 집도 있습니다. 아이고야. 집도 하나 있고 그러면 당연히 아시겠지만 연봉도 높겠죠. 시집 잘 갔네. 그러니까 이제 여동생이 결혼을 하게 되면 당연히 뭐 좋은 음식 먹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또 외국에서 또 자주 저렇게 나가고 이제 그러니까 이제 저걸 본 아내가 아휴 진짜 아가씨 복 터졌네 이렇게 부러워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냥 몸만 가도 되는 정말 아주 좀 누가 봐도 부러울 만한 결혼. 아 숟가락만 들고 가면 되는. 네, 막 그런 표현을 쓰는 그런 결혼을 하다 보니 질투를 시작한 것 같습니다. 아니 뭐 축하해 주면 안 되나요? 시누이 좋은 데 시집 가는데. 그러게요. 근데 이제. 이 지금 아내의 입장에서 봤을 때 너무 참 좀 반전이 극적인 반전이었던 거예요. 아까 이제 그런 얘기 했잖아요. 아니 연애 한 번도 못 해봤다면서 라는 얘기가 그냥 나온 게 아니라 정말로 이 제보자분의 동생이 공부만 했다라는 거예요. 대학에 갔어도 소개팅 한 번을 안 하고 안 해서 집안에서는 뭐 바보라고 할 정도였었고 저렇게 공부만 하다가 나중에 결혼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얘기가 나올 정도였는데 공부만 그렇게 하더니 임용고시를 한 번에 턱 붙고 그다음에 소개팅 한번 딱 하더니 결혼을 팍 했는데 또 결혼 상대방이 그렇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내는 이게 뭐 질투는 자연스러운 거니까요. 자, 오 교수님 보니까 이 사연자가 자기 시누이를 좀 눈 아래로 봤다가 자기보다 이렇게 좀 더 좋은 데로 딱 가니까 거기서 뭔가 꼬였어 거기서 그죠? 글쎄 뭐 사촌이 뭐 눈을 사면 배가 아프다 아주 전형적인 그런 것 같은데 이 아내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돌
지난 애를 키우느라고 이 본인 생활이 하나도 없이 아주 바쁘게 지내고 있다라고 합니다. 뭐 그거야 뭐 모든 엄마들이 다 똑같죠. 그럼요. 근데 아내 입장에서는 어리고 예쁜 아가씨가 취업 결혼도 한 번에 성공하는 걸 보니까 아마 상대적 박탈감을 좀 느낀 것 같아요. 그런데 사람은 비교를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불행이 시작이 되죠. 그래서 이제 원래 이 부부 같은 경우는 동갑내기 맞벌이었는데 임신이 예상보다 일찍 됐고 임신 초기 건강이 안 좋아서 자기는 이제 일을 그만둔 상태인데 이 여성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 자기 커리어도 끊긴 것 같고 몸 컨디션도 별로 안 좋은데다가 아이 키우면서 육체적 정신적으로 소진됐다. 그거는 자기가 감당을 해야 될 몫인데 글쎄요 뭐 옆에서 좀 축하를 해줘야 될 것이고 또 결혼이라고 하는 거는 또 그렇게 좋은 조건으로 갔는데 또 나중에 어떻게 될지는 또 몰라요. 그러니까 자기 앞길에 있는 이 결혼 생활에 대해서 신경을 쓰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육아 스트레스 만땅인 아내가 결혼을 앞둔 시동생 시누이를 질투를 하면서 이 남편은 그 사이에 껴가지고 막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자, 별별 극장으로 준비해봤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백시남매 부부로 분합니다. 자, 남편 역할에 백성훈 변호사, 아내 역할에 백다희 아나운서. 레디 액션! 자기야, 아가씨 정말 부럽다. 난 그 나이에 우리 지열이 나와서 키우느라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 기억나? 내가 내 생일도 까먹고 지나갔잖아. 문제는 당신도 까먹었다는 거지. 회식하고 돌아왔었지? 아휴, 또 그 얘기네. 아니, 그거 내가 미안하다 그랬잖아. 야, 한참 부서운 경우 술자리 많았을 텐데. 야, 그리고 성장 부러워할 거 하나도 없어. 야, 그 외국 갔다 왔다는 거? 야, 그게 얼마나 힘든데. 여행이면 힘들지. 집이면 안 힘들걸? 집에 갔다 집에 돌아오는데 얼마나 좋겠어. 우린 전세 탈출 언제 하나 이러고 있는데 결혼하고 눈 떠보니 집이 두 채면 웬 행주야 이게. 진짜 화났네. 내가 물어보니까 그거 해외에 있는 거 그거 렌트한 거래. 그 매부기 아니라고 그러더라고. 야, 그냥 해외 출장 많이 가니까 그냥 쬐끄만 거 오피스텔 하나 얻어놨나 봐. 우린 그 쬐끄만한 오피스텔이 하나 없잖아. 아가씨는 공부밖에 못하는 바보라더니 시험에도 철석 한 번에 붙고 결혼도 잘하고 이제 행복한 일만 남았네. 난 지열이 클 때까지 꼼짝도 못하겠지. 그럼 새로운 일 시작할 수 있기는 할까? 야, 당연하지. 야, 지열이 제가 너무 안 크는데 저 조금만 더 크면 바로 시작해. 당신 진짜 잘했잖아. 야, 그리고 야, 우리 성재 얘기 좀 그만하자. 아, 진짜. 야, 눈만 뜨면 그거 왜 부럽다. 그거 언제까지 그럴 거냐? 야, 우리도 우리 댁 좀 살자고 좀. 아, 그렇군요. 자, 양 변호사님, 그런데 말이죠. 최근에 여동생이 상견례를 하고 나서부터 부러움, 질투 더 극심해졌다고요? 그 상견례 자리에 나갔더니 매부될 사람이 부모님이 안 계시고 누나하고 매형이 나와 있었던 겁니다. 이게 어찌된 일인가 봤더니 그 결혼해서 시댁이 될 부모님이 일찍 세상을 떠나셨던 거예요. 그래서 누나네 부부가 대신 나온 건데 이 누나도 부부가 또 이 해외에 살고 있어서 자주 볼 일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보자 부모님께서는 남편의 부모님은 아이고 사위가 아니라 아들처럼 내가 우리가 따뜻하게 잘해줄게 이렇게 상견례가 굉장히 훈훈하게 마무리가 됐는데 집에 오더니 아내가 이제 아가씨는 10월도 없고 좋겠다라는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아이고 이게 무슨 얘기냐 봤더니 아니 시부모님 안 계시지. 그다음에 누나네 부부도 누나인데 누나 부부도 해외에 사니까 10월도 없는 거 아니야. 이것까지 부러워하니까 남편 입장에서는 아 이거 좀 심하다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야 이거 시부모님 안 계신다고 이게 네 돌아가신 분들 이거 좋다고 하면 안 되죠 이거는. 네 남편도 그 전까지만 해도 여동생을 막연하게 부러워하는구나라고 했는데요. 10월도 없다고 부러워하는 걸 보자 정이 뚝 떨어졌다고 합니다. 매부될 사람 연봉이나 직업, 생활 환경은 뭐 그렇다고 해도 부모 없는 것도 부러워할 정도라고 하니까요. 그렇다고 아내가 그렇게 시집살이를 하는 것도 같지도 않은데 시부모님이 아예 안 계신 게 좋은 건가 싶은 마음이 들어서 불쾌했다고 합니다. 자, 좋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별별 상담소 오늘의 궁금증 짚어보죠. 자, 시누이와 비교하면서 신세한탄 이 질투심에 사로잡힌 아내 어떻게 하면 좋겠냐? 자, 교수님부터 말씀 주시죠. 일단 그 저 여성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는 상당히 약삭빠른 같이 보이는데 장기적으로는 참 그 우둔하고 약간 어떻게 보면은 좀 이렇게 판단이 흐린 그런 여성 같아요. 이 시누이 질투라고 하는 그 형식을 빌어서 결과적으로는 남편과 시집을 요구를 하고 있어요. 예. 그리고 지금 아주 저는 깜짝 놀란 게 부모 안 계시는 게 부럽다라고 하면 그러면은 원래 고아를 갖다가 그 구했었어야죠.
그리고 부모님이 만약에 안 계시면서도 나중에 유산 분배한다라고 하면 제일 먼저 오는 그런 타입이에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래봐야 본인의 어떤 그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본인이 판단해서 결혼을 갖다가 한 것이니까 그렇게 해서 자기가 선택을 한 남편 그리고 시집인데 그걸 지금 와가지고 시누이가 좀 그렇게 좋게 결혼을 한다라고 해서 그것을 가지고 문제 삼으면 아마 이 그 결혼 생활도 본인이 나중 되면 제대로 이렇게 이어져 나갈 수 있을는지 본인 스스로가 무덤을 팔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자, 양 변호사님 먼저. 저는 조금 생각을 다르게 하는데요. 사실 아이 갓지난 돌지난 아이를 혼자 독박 육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까 두 사람 대화하는 거 보면 생일도 남편이라는 사람이 까먹어버리고 챙겨주지도 아무리 바빠도 그렇지 한해 생일도 까먹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이 혼자 키우고 있는데 저럴 때는요. 사실은 굳이 얘기를 하자면 정상적인 어떤 사고를 못하는 게 오히려 더 저는 정상이라고 보고요. 아내가 이거를 지금 상황을 이게 자기가 처해 있는 상황을 뭔가를 바꿔달라고 요구한다라고 받아들이지 마시고 그냥 감정적인 호소만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렇다고 뭐 시부모님 돌아가시라고 비는 게 절대 아니라고 저는 믿고 싶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남자들이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뭔가 얘기를 하면 그 문제를 내가 해결해 줘야 되나? 근데 우리 부모님 돌아가시게 할 수는 없잖아. 여기서부터 지금 충격이 오는 거거든요. 그런 게 아닙니다. 지금 아내 힘들다는 얘기하는 거니까 지금 이 시기는 좀 아이 키우는 동안은 돌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백 변호사님이 두 분 중에 한 분 손을 들어주셔야 되겠네. 뭐 볼 것도 없이 아내분이 잘못했죠. 아, 뭐 지금 양재 변호사님 혹시 저 애 안 키워봐서 그래요. 형수님 생일 잘 애 안 키워봤죠. 돌댕이 혼자 보는 거. 그러니까 한번 그 애 잘 아 애가 문제가 아니라 형수 생일 잘 챙기세요 그러면. 당연하죠. 무슨 말씀이세요? 생각이랑 얘기랑 좀 다른데. 아무튼 근데 여기서 저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아내가 그렇게 부러워하잖아요. 그렇게 부러워하면 해외 집이 떡하니 생깁니까? 뭐 변하는 게 있어요? 없거든요. 없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만약에 남편 미쳐버릴 것 같아요. 이거 하루하루 사는데 이거 뭐 지옥이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이 남편에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결국 이 아내 스스로 결혼 생활에 무덤을 파는 겁니다. 제가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똑같은 한계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계를 넘어선 것이기 때문에. 아내는 지금 집을 두 채 사달라는 게 아니에요. 두 채 사달라는 거예요. 나 지금 힘들다는 얘기를 하는데. 그 정도 돼야 해소가 되는 거고. 그거를 왜 비교를 해서 문제를 풀려고 해요. 남자들이 참 저게 문제예요. 저게. 이성적이세요. 너무. 자, 오윤성 교수님이 지금 막 부글부글 약간 야, 니들 지금 삼촌뻘 된 가운데 놓고 니들 뭐 하는 거야? 약간 이러고 계시는 것 같아요. 아, 정말 의외로 지금 이거 뜨겁습니다. 자, 백다희 아나운서, 우리 가족 여러분들 뭐라고 하시나요? 네, 일단 키니님, 부러운 건 이해하지만 본인의 삶은 본인이 꾸리셔야 해요. 좀 릴렉스하시고 행복 찾으시길 바랍니다. 라고 하셨고요. 안녕안녕님, 행복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자식 복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김태리님도 살아봐야지 인생을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셨고요. 러브러브님, 그 양 변호사님 말씀대로 남편이 아내에게 잘해주세요. 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뭐... 아무튼 난리가 났습니다. 채팅창에. 좋습니다. 자, 별별 상담소 이렇게 정리하고요. 글로벌 픽 이어갑니다. 미국으로 가보시죠. 네, 해안가 근처에 있던 사람들이 도망치기 시작하는데요. 그 뒤로 높은 파도가 들이닥칩니다. 사람들은 죽기 살기로 뛰어보지만 몇몇은 거센 파도에 휩쓸려서 떠내려가고 마는데요. 파도가 바다 먼 곳에서부터 밀려와서 순식간에 해안가를 덮친 겁니다. 수백 미터를 밀려들어온 물살은 해안가 주변 도로는 물론이고 골목 곳곳을 쑥대밭으로 만들어놨습니다. 현장에 있던 주민 이야기 들어보시죠. Around and we didn't get more than a half a step, and that all that water was coming over this wall here, and it was just like it was way higher. It was like maybe 10-12 feet high. I think I actually maybe got punctured with one of these, and then I maybe hit this, and I for sure hit this. Uh-oh. 네, 헤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이날 파도의 최대 높이는 무려 12m나 됐고요. 물도 발이 잠길 정도로 차올랐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밀려온 바닷물의 홍수 피해도 컸는데요. 이에 주민들은 직접 삽을 들고 나와서 집과 골목에 밀려들어온 흙과 거품들을 하루 종일 치워야 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도 급히 해안가 주변을 모두 폐쇄해서 사람들의 접근을 막았는데요. 그리고 추가 사고를 막기 위해서 모래를 쌓아 올려 급히 제방을 만들었습니다. 아, 연말에 무슨 날벼락이에요, 저게. 네, 그러니까요. 이 사고로 주민들 8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습니다. 자, 다음은 중국으로 가보시죠.
네, 차들로 꽉 막힌 고속도로입니다. 다들 천천히 주행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반대편 도로에서 2층 버스 한 대가 방향을 틀어서 돌진합니다. 이 버스는 중앙분리대까지 부수고는 차들을 가차없이 밀어버리는데요. 그러고도 멈추지 못합니다. 와, 이거 뭐예요, 이거. 네, 도로 위 운전자들도 예상하지 못한 사고에 한동안 자리에 멈춰서서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도로도 마비가 됐겠죠. 중앙분리대에는 버스와 충돌한 승용차가 그대로 걸려있고 경찰들은 급하게 도로 통제에 나섰습니다. 또 부상자들도 병원으로 이송됐는데요. 버스에 타고 있던 승객 두 명이 가벼운 부상을 입은 것 외에는 차량 운전자들은 모두 무사했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시 미국으로 가보시죠. 네, 차에 타고 있던 남성이 길을 걷던 행인을 향해서 음료수가 담긴 컵을 냅다 던집니다. 그리고 좋다고 운전자와 함께 깔깔거리는데요. 계속 던져요. 이들의 만행은 한 번으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영상 한번 보시죠. Hey baby, you got change for $1? How about a drink? That's the fam! I missed. Damn it! And he died. 뭐 하는 인간들일까요? 놀라지 마십시오. 네, 놀라지 마십시오. 뭐 하는 사람들일까요? 정말 충격적이게도 범인은 바로 경찰이었습니다. 네, 천천히 보니 옷에 폴리스라고 적혀 있죠. 네, 시민을 지켜야 할 경찰들이 되레 시민들을 못 살게 괴롭히고 있었던 겁니다. 게다가 한두 번이 아니고요. 1년 동안 저런 짓을 해왔는데 주로 마약범들을 상대하는 터라 경찰차도 일반차와 모습이 같았고요. 그러니 경찰이 이런 짓을 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던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 경찰관들 해고됐고요. 징역형을 받아서 교도소까지 갔습니다. 아유, 쌤통이다. 자, 좋습니다. 사랑하는 사건반장 가족 여러분, 따뜻한 밤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도 별이 6개 반, 4반 6반, 저녁 6시 반에 다시 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